아니, 나 때문에 오빠도 오늘 나온 거 아니에요? 그건 그렇지. 그건 너 때문에 우리가 나왔지? 어, 나왔어. 나왔어. 그럼 제주도에 있잖아. 어, 나왔는데 왜? 그게 왜? 고맙네. 그게 왜? 고마워해야지. 나한테 왜 뭐라 그래? 너, 아니, 그러니까. 네가 말을 해도 SBS 예능이 이거밖에 없어서 안 나왔다고? 아니, 집사부 일체 나가고 정말 미우새 나가고 오빠들 만나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안 되고 너무 다 바쁘신 거예요. 그렇지. 너 집사부 일체 먼저 나갔지? 네. 그건 왜 그랬어? 얘기해봐봐. 나 촉이 와서 그래. 아, 뭐 있냐, 뭐지 또? 뭐야? 응? 뭐야? 네가 거기 그냥 뭔 촉이지? 괜찮아. 우리보다 괜찮은 스타일이 있었지? 괜찮은 애들이 있긴 애들이 하지. 있지? 거기 응. 이, 뭐 승기하고 뭐 아, 그러니까 얘기해봐봐. 다 그래. 처음 보는 분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 이제 처음 보는데 너가 TV에서 봤을 거 아니야, 가끔씩. 네. 그러면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. 네. 왜 거기 먼저 나갔잖아. 네. 그러면은 네. 왜 거기를 먼저 나갔는지 얘기를 해보라고. 오빠가 그 남자들 안... 그 틈바구니에 왜 나갔냐고 얘기를 해보라고. 우리도 다 남자들 틈바구니야. 집사부랑 비교하시는 거예요? 집사부랑 비교하시는 거예요? 좋아, 왜 잘했는데? 우리를 어떻게 걔네들이랑 비교를 해요? 아, 형 진짜 좀 진지해지라고 형. 아니, 단계가 좀 높아요. 형 승기하고 차은우하고 거기 지금 일단 저 둘로 자기 뭐 어, 게임이 사실 그치 말이 안 돼. 형 승기하고 차은우하고 거기 지금 말하는 게 뭐 거기 애들하고 형 우리가 걔네가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뒤집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. 어? 아니 야 이렇게 지금 해. 내가 나중에 만나면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할게. 어? 그래서 거기 왜 나 먼저 나갔어? 어? 그건 난 솔직한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. 왜? 응. 왜 거기를 나갔어? 뭐 몰라요? 우리 어? 모르는 게 이상하다. 모르는 게 이상하다. 우리보다 거기가 뭐 좀 뭐가 낫다고 생각한 거야. 다. 그러니까 더 어리고 잘생기고 매력 있는 게 아닙니까? 그러니까 더 어리고 잘생기고 매력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. 아니야. 형 같으면 형은 그거는 뭐야? 집사부? 그건 막 이렇게 막 다니지. 사람도 많고 스케일 커? 우리보다 크지? 사이즈 어때? 크죠. 봐라. 그때잖아. 어? 우리가 사실 집사부보다 사이즈는 없어. 사이즈는 없어. 맞잖아. 형 맨날 집구석에서 아 지금 뭐 시대가 시대지만 맨날 집구석에서 삼겹살 전해 먹고 뭐 맨날 얘네 집에 오고 갈 때도 니네 집 아니면 얘네 집이야. 아니 그거 어? 야 맨날 니네 집 갔다 얘네 집 갔다 니네 집 갔다 얘네 집 갔다. 어 야 그러니까 미우새가 가정 방문도 한두 번이지.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. 가성비가 좋은데 가성비가 좋은 프로 얘네 집 갔다 얘네 집 갔다 얘네 집 갔다 얘네 집 갔다 하잖아. 응. 딴 데 가라면 갈 데가 없어. 그거야. 갈 데가 없는 거야 우리가. 형 집구석에서 이놈의 집구석 니네 집구석 얘네 집구석에서 형 그게 사는 모습이야. 근데 우연찮게 얘네 집구석에 얘가 온 거야. 얼마나 행운이야 그게. 그렇지.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, 그럼 얘 마음은 집사업에서 그렇게 큰 바닥에서 놀던 애가 여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기밖에 앉을 데가 없어요. 이 집은 이 집은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거예요. 그나마 이거 아, 좀 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솔직히 말하면 열받잖아. 사이즈 비교되는 것 같고. 형 그런 건 고정되고 이야기해. 고정되고 이야기해. 고정되고 이야기해. 너 뭐래 니 자식아. 지금까지 그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? 고정되고 아니, 얘기하라고? 아니요.